지나치게 스스로를 포장해서 떠벌리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깎아 내리는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장하고 나아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100% 완벽하게 나쁘거나 100% 좋거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감정, 뭐 나쁜 감정을 분류하게 되는 감정들도 다시 잘 살펴보게 되면 반대의 성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열등감은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 요인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지만 제대로 말하면 외부의 어떠한 요인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기보다 내 스스로 자격지심이 발동하면서 질투, 분노, 우울감 이런 감정들이 동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할 때 문제를 많이 겪죠.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포장해서 떠벌리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깎아 내리는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남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이 사람은 열등감이 정말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당히 흘려 넘기시면 됩니다. 열등감이 심한 타인을 대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살면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다른 사람의 타고난 태도 또는 외연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순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링이라는 과정은 성장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점점 커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와 나의 차이를 스스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오히려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는 나름 충분히 훌륭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은 정상적인 감정이고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열등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장하고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열등감이 지나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쏟을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일이나 공부의 능률이 좋을 수가 없게 되니까 융통성도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시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의 하락을 겪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모자라고 열등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느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열등감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경험이 있어요. 계속해서 경쟁자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공부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스스로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 학생한테 비교 자체는 사람한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켰습니다. 인간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볼 수도 있다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누구만큼은 하겠다, 아무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열정을 더 활활 불태울 수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급속한 자기 발전을 이룬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력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로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나폴레옹도 작은 체구에서 오는 열등감이 있었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 역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발전을 추구했고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매우 부정적으로만 느꼈던 열등감이란 그런 감정을 바람직한 경쟁과 자기 성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지시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고 예전보다 타인의 시선과 행동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으로 이제 스스로를 단련했죠.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행동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같은 열등감이라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면에 자리한 열등감을 나의 성취 동기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내버려 두겠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에 붙들려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게 된 열등감이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열등감까지도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목소� Ukrainian>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